오늘도 효포터의 동네로 가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네. 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네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제가 청주의 한 동네를 다녀왔는데요. 아마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제가 이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면 아, 그 동네 청주에서 알아주는 동네였지. 그 동네 엄청 컸어. 라면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연령대 또 그 아래 세대들은 아니, 그 동네에 그런 곳이 있었어? 그런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야 하실 텐데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동네로브에서 고층 아파트 풍경은 오랜만이죠. 이 동네로 말할 것 같으면 청주의 저줄인 무심천이 흐르고 옛날에는 이곳이 다 논밭 그리고 산이었더랬죠. 효포터의 동네로그. 오늘 제가 찾은 곳은 청주시 상당구 방소동입니다. 요즘 이 방소동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옛날 동네의 그런 모습들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방소동의 옛 지명이 뭔가 느낌이 있어요. 재밌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제가 달려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포터 동네로그 출발! 방소동에는 최근 들어선 아파트 단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년 역사가 있는 뿌리가 있는 동네. 오래된 구옥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은 청주안시 새거지였죠.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근처에 살았어요. 그래서 네. 대머리 공원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요 동남지구 또 여기 방서지구가 생긴 이곳 또 여기 용암동 일대가 전부 대머리라는 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마을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대촌, 대말, 대몰 이런 것으로 변하면서 그 이름이 이제 바뀐 것이죠. 네. 아, 저는 남들이 보면은 예, 여기에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줄 알고 또 착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동네의 옛 이름을 딴 대머리 공원. 이 부지 역시 원래 주거단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동네 역사를 품고 있는 이곳을 없앨 순 없다. 목소리를 낸 덕분에 도심 속 시민들의 쉼터로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공원 내에 이렇게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유적인가요? 예, 이건 문홍정이라고 합니다. 청주의 남쪽에 이 넓은 들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이곳에다가 정자를 져가지고 노부를 권장하고 장려하고 이곳에서 교육을 시켰던 곳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이 지역에 살아가지고 잘 알거든요. 문홍정이 굉장히 친근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이 문홍정이라는 유적지가 있어서 이 주변 금방 주소가 다 문홍정로였던 거예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런지 뭔가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동네 안으로 들어갔더니 터주대감께서 기다렸다는 듯 우리 동네 오면 꼭 봐야 할 것이 있어 하고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뒤에 보니까 이 동네를 오랫동안 지켜온 우물이 있는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지금은 이렇게 보잘것없이 현대식으로 이렇게 덮어놔 있지만은 초기 928년에 왕건 11년 때 상당산성을 치려고 군병들하고 같이 오다가 말에든 이제 병사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기진맥진했을 때 이 물로 10만 명을 먹고 군마들도 충분히 먹었다고 그래서로 함께 상당산성을 전투의 승리를 얻어가지고 방정이라는 시호를 받아서 방정이라는 참이 예. 됐고 역사에 깊은 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조 때부터 먹던 샘물을 극진히 살핀 덕분일까요? 샘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철철 흘렀고 그리고 주민들의 삶을 넉넉히 적셔 주었죠. 제가 늘 지나다니던 동네고 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 구도심에 대한 관심이 살짝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대머리 공원의 유래부터 이렇게 우물에 담긴 역사까지 알고 나니까 이 새로운 사실이 너무나도 재밌게 느껴집니다.
매년 찾아오는 계절이지만 눈여겨볼수록 마음에 곱게 새겨지듯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동네도 구석구석 들여다보니 여행을 온 듯 설렘이 있는데요. 동네를 걸어보니까 안쪽에는 이렇게 또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네, 여기가 오래된 마을이다 보니까 여기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컴컴해서 저녁에 늦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가려면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저희 주민들이 어떻게 주민 이 동네를 밝게 좀 만들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여성 친화적인 길, 골목으로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페인트도 칠하고 이렇게 그림도 그려서 막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쁜 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로등도 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CCTV도 놓고 이래서 이제 안심길이 된 거죠, 거꾸로. 원주민이 하나둘 떠나며 침체된 동네를 살리기 위해 동네 환경을 재정비하고 도시재생대학 강의를 듣는 주민들. 앞으로 변화될 이 골목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저 고층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도 여기는 달동네, 묵은 동네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한번 여기를 와본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와보고 그리고 우리 동네 주민들도 오히려 이렇게 길이 예뻐지니까 우리 동네를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마음들이 일치가 돼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이상하게 어떤 동네든 가면 꼭 도전을 하게 돼요. 오늘도 합니다. 강서동에 오면 아주 익스트림한 그런 스포츠를 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 익스트림하지 않습니까? 아주 익스트림하게 즐겨보도록 할게요. 뿅! 익스트림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익스트림한 그런 스포츠를 즐기려고 하는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어린아이부터 성인들까지 남녀노소 모두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니, 스파이더맨이야 뭐야? 손에 끈끈이라도 붙인 거야 뭐야? 거침없이 중력을 거스르는 모습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다들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학생은 이 클라이밍은 언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한 1년 반 정도 전부터 하셨어요. 1년 반. 한 1년 반 정도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막 오르면서 성취감도 좋고 그리고 오르면서 손은 좀 까지면서 아프긴 해도 그래도 정말 재밌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 앞에 있는 아파트도 이렇게 막 벽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고 있는 제가 곧 시험대에 오릅니다. 와, 가능할까요?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쉬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 누군지 아시죠? 잘하지 못할 거예요.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손과 발이 기특하게도 이 육중한 몸을 지탱하긴 했는데요. 자, 이제 홀드를 잡고 쭉쭉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바지 떠진 것 같아요. 바지 뜯었어. 약간 소리 났어. 아, 예. 네. 아, 저걸 또 줌으로 당기셨네요. 아직부터 못 볼 걸 보여 죄송합니다. 진짜네요. 여러분들 진짜 바지가 약간 여기 틀어졌어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실 때는 운동복을 갖춰 입어야 됩니다. 저는 이 동네를 다니다가 와가지고 그런데 민망해지죠. 바지 없어요? 바지 하나 버리셨네요. 대답이 없더라고요. 바지가. 클라이밍을 제대로 배워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방송 취미를 고려해서 저 대신 클라이밍의 매력에 빠진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으로 대신 기록합니다. 야, 우리 어린 친구들 참 잘하네요. 저보다 훨씬 잘하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이 열정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클라이밍 재밌어요? 네. 어떤 점이 클라이밍이 재밌어요? 높이 올라가는 게 재밌어요. 우리 친구는? 높이 올라가서 뛰어나는 게 재밌어요. 자, 높이 올라가서 뛰어나는 게 재밌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높이 올라가서 거기서 스릴을 만끽하는 게 좋아요. 몇 살이에요, 우리 친구? 9살이요. 9살인데 스릴을 만끽하는 게 좋아요? 네. 그냥 우리 친구는 어땠어요? 저는 높이 올라가는 게 재밌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100m요. 100m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클라이밍 계속 할 겁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클라이밍 재밌어요. 이렇게 시작. 너무 재밌나 봐요. 네. 방소동의 자랑거리가 또 있는데요. 바로 문화가 있는 동네랍니다. 제가 우리 동네 제주꾼을 만나러 왔거든요. 이 근처에 오면은 음악 소리가 들릴 거라고 하셨는데 잠깐만요. 들리는 것 같아요. 저쪽인가? 예. 야,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제주꾼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리드미컬한 피아노 반주에 이어 자동으로 따라서 흥얼거리게 되는 이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은 방소동 삼형제. 건반 연주에 엄마 그리고 새 아들의 목소리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하모니. 보기 좋네요. 그렇죠. 네. 부러웠습니다. 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종현네 죄송합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야, 밖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서 이끌려 찾아왔는데 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좀 자주 노래도 부르고 그러세요? 피아노를 전공하고 피아노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집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좀 자주 부르고 있어요. 야. 근데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이 방소동에서도 음악이 자주 흘러나왔다라고 들었어요. 네.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저희 방소동에서 이렇게 지역 축제를 했었거든요. 음악회처럼. 그때 저희 아이들과 저도 참가해서 네, 우쿨렐레 저기 하면서 예. 노래도 했었고 지금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워요. 동네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한 음악회는 방소동 주민은 물론 동네를 추억하고픈 사람들도 찾아올 만큼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곧 재개될 동네 음악회에서는 방소동 제주꾼 삼형제의 피아노 연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치더라고요. 그러게요. 우리 제인이는 혹시 옛날에 이 동네에서 음악회 열리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그때 그럼 뭐 했어요? 그때 아기상어 노래 부르고 아기상어 춤추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그때 기억에 좀 어땠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웃고 떠드실 때 기분 좋았어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렇게 또 음악회가 열린다면은 어떻게 또 어떤 무대를 보여주고 싶어요? 더 멋있는 음악을 칠 거예요. 우리 또 첫째 재인 군의 무대가 나중에 또 기대가 되니까 음악회 하면 꼭 초대해줘요. 네. 우리 가족들의 연주를 제가 선물 받았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 실력을 다해가지고 우리 피아노 연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네, 그렇죠. 체르니 100번, 체르니 100번 출신입니다. 우와. 핸드싱크 아닌가요? 아,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아, 그럼요. 비리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좀 멋져 보이나요? 우와. 정말 의외의 실력이에요. 네. 어깨가 한껏 올라가 있는데. 그러세요. 효선이의 방소동 일기. 오랜만에 손가락 좀 풀었더니 다들 놀라는 눈치다. 이러다 동네 음악회 때 초청 공연 요청이 들어오는 건 아닐까? 기회가 되면 방소동을 빛내러 와야겠다. 청주시 상남구 방소동에서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큰 재미와 또 아기자기한 동네 모습을 보면서 너무 즐거운 하루였고요. 앞으로도 우리 동네 주민 여러분들이 노선두선 알콩달콩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교포트의 동네로그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청주시 상당구 방소동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숨어있는 동네였군요. 맞습니다. 네. 이 충청북도 청주시를 본관으로 하는 청주 한시의 새거지인 만큼 관련된 문화재가 3개나 되는데요. 또 도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옛 이야기와 옛 모습이 남아있기 어려운데 방서동 주민들은 연령대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셨습니다. 이 주민들의 바람대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서동을 찾고 또 활력이 동네 골목골목에 불어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방서동에 저런 곳이 나도 한번 가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더라고요. 네. 동네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숨겨진 이야기까지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휴포터의 동네로그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